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모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게 표준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어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현재 점수는요. 너나들이 1600점, 생각나무 1900점입니다. 자, 이제 띄어쓰기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밤중을 뛰고 지난 뛰고 무렵인지 뛰고 죽은 뛰고 듯이 뛰고 고요한 뛰고 속에서 뛰고 짐승 같은. 정답 맞는지 확인해보죠. 자,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짐승 같은을 붙였었는데요. 띄어쓰는 게 바른 띄어쓰기 문장이었습니다. 자, 밤이 깊은 때를 뜻하는 밤중, 일단은 이게 한낱말입니다. 붙여쓰고요. 그리고 같다, 형용사예요.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나무 띄어쓰기 문제 번호표 드립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고는 띄우고 하여도 띄우고 꼭 띄우고 한 띄우고 번에 띄우고 천일을 띄우고 이질 띄우고 수는 띄우고 없었다. 첫 띄우고 이를 띄우고 이질 띄우고 수는 띄우고 없었다. 자, 천일을 요거 때문에 조금 망설이신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최종 우승 동아리는 생각나무입니다.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중 맞는 말은 1번 털북숭이, 2번 털복숭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그리기 누리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응원해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 사랑해요. 우리말 사랑만큼은 절대 질 수 없다. 우승은 저희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결자 해지 모같이 정답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가 지킨다. 우리말 꿈나무들의 달을 향한 도전이 시작된다. 오늘의 우승 청운중학교 생각나무. 네, 한글날을 맞아서 중학생들과 함께하는 우리말 겨루기. 오늘 최종 우승 동아리는 생각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명예 달인이 될 수 있는 최종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달인 도전 문제인데 십자 말풀이 문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섯 명이 번갈아 가면서 도전을 하게 될 텐데 15문제 모두 마치게 되면은 명예 달인이 돼서 상금 5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탈락한 세 동아리에게도 상금 100만 원씩 모두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나무가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 네, 이 15문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명예의 달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풀 미영군 앞으로 나와주시죠. 작품 메밀꽃 필 무렵에서 다른 축들도 벌써 거의 전들을 걷고 있었다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축은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를 이르는 말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사람이나 짐승 따위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를 이르는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모임? 모임? 아닙니다. 자, 미형군은 기회를 놓치게 됐고요. 뒤에 있는 다른 네 친구들 중에 이 문제 안다 하는 친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령양이 앞으로 나왔는데요. 사람이나 짐승 따위가 모여서 뭉친